이 세상에는 대물림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대물림. 한 집안에서 흐르는 가계의 대물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는 집안은 3, 4대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는 가정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대까지 복을 내리리라. 계속해서 이 가문은 천대까지 복을 내리시는 대물림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싫든 좋든 이 유전자는 조상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가정의 하나의 혈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유전이 있습니다. 어느 부모님이 병을 대물림 해주고 싶은 부모님이 어디 계실까요? 그런데 불행히도 안타깝게도 자녀들한테 이 병이 대물림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당뇨병은 유전이 된다고 합니다. 암도 유전이 됩니다. 혈압도 유전이 된다고 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병이 많이 유전되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생활 속에서 아무리 훌륭한 자손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이 저주가 혈통이 대물림되고 있는 그런 집안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가정이든 내 가정이 흐르는 육적이든 영적이든 어떤 것이 저주가 대물림된다면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이 대물림 저주는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이 낸 명문 가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오늘 성경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약 1500여 년 동안 하나님 명문 가문 만드시는 이 저주받은 집안이 최고의 인류 역사 속에 그리고 지금 유대 역사 속에 기록하고 있는 이런 최고의 명문 가문이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세상 소리가 말씀일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잔뜩 자신이 혼자 기도하고 난 후에 하는 말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말씀입니까? 당신 소리지. 성경은 성경 66권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오늘 그래서 강대상에 서 있는 목사는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세상 지식 철학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강대상에 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오늘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텐데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손에 쥐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만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내 가정에 흐르던 조상대로부터 내려오던 육적이든 영적이든 어떤 저주의 모든 하나님의 혈통에 딱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시는 명문 가문으로 반드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명문 가문은 자신의 노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머리로 말씀을 듣지 마십시오. 가슴으로 들으십시오. 머리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가슴으로 그냥 믿으십시오. 오늘 성경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성경 말씀하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성경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선민이 있습니다. 이 민족은 이스라엘이란 민족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민족을 형성하는 열두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 가운데는 레위라는 지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라는 지파가 어떤 지파였냐면 가장 몰락한 집안의 지파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시몬과 레위에게는 저주를 하시는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특별히 창세기 49장 7절은 두 번을 저주를 선포하셨고 또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내가 나눠버리며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눠버리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쪼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찢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내 가정에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쪼개져 버립니다. 사업이 쪼개질 수가 있고 내 인생이 쪼개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버리신다는 말씀은 무엇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조금 모았다 했더니 다 하나님 흩어버립니다. 저주받은 이 지파, 왜 시몬과 레위가 이 성경 저주하셨을까요?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몬과 레위는 자신의 누이 원수를 갚겠다고 할례를 시켜놓고 들어가서 수많은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약탈을 했습니다. 그들은 강도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야자들을 납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이 레위 집안,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특별히 레위 집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백 년이 흘러가면서 이 집안은 어떤 누구라도 태어나도 전부 다 저주받은 후손들이 됩니다. 항상 이 사람들에게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이 저주받은 집안은 레위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손 때에 와서 이 저주받았던 몰락한 집안이 최고의 세계 최고의 지금은 명문 집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약 1500년 동안 이 집안은 명문 집안이 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출애굽기 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 집안의 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집안의 자손 이름이 기록되면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레위 집안에 저주받은 이 집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출애굽기 6장 20절에 아론과 모세가 이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누구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최고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모세 스스로가 노력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세워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특별히 출애굽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론을 세워 제사장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된 이 아론 당대의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전부 제사장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론 때부터 시작되는 이 제사장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약 1500년이 흘렀습니다. 모세 시대부터 약 1500년이 흐른 후에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한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그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요. 그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들이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다시 말해서 이들은 레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 시대부터 세워졌던 제사장이 약 1500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도 저 유대 지역에는 제사장 제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전부가 레위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최고의 영적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이 집안에서 태어나는 남자들은 무조건하고 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1500년 동안 제사장 되게 하셨던 이 가정, 놀라운 반전을 이루는 이 집안, 조상 때로부터 흘러내리던 이 저주의 모든 혈통이 끊어져 버리고 모세 시대, 아론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세계 최고의 명문 집안으로 만들었던 이 레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바로 민수기 1장 53절은 이 사실에 대해서 다음 같은 정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의 성막은 최초로 이 땅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집입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의 몸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습니까? 예수 피로 사셔야 되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은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오늘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바로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성막을 대한 책임을 너희들이 지켜라. 이 말씀은 책임이란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나의 물질이 오늘날 교회에 들여집니다. 나의 땀이 교회에 들여졌습니다. 내 눈물이 교회에 들여졌습니다. 내 시간이 들여집니다. 내 몸이 들여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레비인들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일곱 가지 축복이 주어지는데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등져서는 절대로 교회를 통한 축복이 오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첫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며 두 번째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며 천국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반석되는 교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오늘 여러분 반석되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맬 것은 매고 풀 것은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대 레위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증거의 성막이 된 오늘 복음대로 교회를 책임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로 한국교회 희망이며 오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때 이것은 바로 곧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예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바로 설 때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가 받았던 증거의 성막을 책임졌던 그들이 받았던 첫 번째 축복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광야에 나왔던 지파가 열두 지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이들은 수많은 적들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계속해서 치룹니다. 하루가 멀다 않고 계속해서 치르는 이 전쟁터에 오늘 싸울 사람들을 내보낼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지파별로 20세 이상 전쟁터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수란 말은 선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선발할 때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49절에 말씀하시기를 레위인만은 계수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인들이 누구입니까? 증거의 성막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전쟁터가 어떤 곳인가요? 싸우는 곳입니다. 내가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부상자가 속출합니다. 피투성이가 사방에 난무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이지 않으면 죽는 자리에 오늘 반드시 성경은 그대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내 가정을 가져왔더니 내 인생에 전쟁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싸울 일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먹으로 취급받을 일이 없습니다. 서로 죽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뭘 말씀합니까? 너는 증거의 성막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는 싸울 일이 없으면 너 인생에 전쟁할 일이 없을 것이다. 너 인생에 피 흘리는 일은 없을 것이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가정이 이러한 명문 가문이 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증거의 성막을 책임졌던 레위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은 민수기 1장 51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인이 가까이 오면 내가 죽일지니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 가까이 어떤 사람이든 괴롭히려고 찾아오기만 해도 하나님 죽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을 일이 없으며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일이 없으며 사람들이 나를 해칠 일이 없으며 사람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막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것이 바로 교회 비밀입니다. 세 번째는 레위인들에게 주셨던 증거의 성막을 책임졌던 그들에게 주신 축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회막과 함께 레위의 진영은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을지며 모든 진의 중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서 이 레위 사람들은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곳이 가든지 너는 중심 인물이 될 것이며, 우리가 드라마를 얘기한다면 너는 주연이 될 것이며, 너는 조연이 아니면 엑스트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인생을 덜덜이 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 가든지 너는 센터에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태어난 이 자녀들이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모든 하나님 불행한 모든 혈통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주의 혈통이 끊어져서 하나님께서 반전의 인생으로 바꿔지는 하나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민수기 3장 12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다 불러내셨을 때에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의 성막을 책임진, 다시 말해서 오늘 복음적으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너는 특별한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끼는 사람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사람. 여러분 가정에 우리가 가족들이 한 지붕 아래에서 똑같은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이 혼자 사용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 물건 가운데에서 유난히 아끼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아니하고 내 가족들이 그것을 어디다 치우거나 그것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짜증이 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유난히 모든 소지품 중에도 유난히 아끼는 소지품이 있듯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 특별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증거의 성막을 책임지고 있는 레위 같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마당 신자가 있는가 하면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아까운 시간 허비하십니까? 교회 나와도 전혀 무감각합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다고 그것을 만족합니다. 이건 자기 만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다섯 번째 레위 사람들이 받았던 축복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무슨 불을 끌어내리라고 하신 적도 없고 거창한 능력을 행하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사람, 몰락한 이 저주받은 집안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행운을 잡았습니다. 그 행운이 어떤 것인가요? 증거의 성막을 책임지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 하나 때문에 상상 못했던 일들이 그들에게 축복이 주어집니다. 다섯 번째 축복은 어떤 것이냐면 이 사람들은 이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누구에게든지 너희들은 축복을 해주어라. 축복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축복하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의 하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거의 성막을 책임지고 있는 레위인들, 이 아론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네가 축복을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축복할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충성하는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축복을 해주어라. 그러면 내가 그를 축복해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레위인들에게 내렸던 이 축복은 민수기 2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놀라운 사실 한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막과 함께 레위 진이 중앙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회막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회막에서 만나시는 자리입니다. 같이 함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장 가까운 관계가 누구입니까? 레위인들입니다. 성전은 주님 몸이라 했는데 내가 성전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면 일곱 번째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내렸던 증거의 성막을 책임졌던 이 사람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1절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재산을 풍족하게 해줄 것이며, 하나님이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재산을 풍족하게 해주시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노력해서 물질을 가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으실 때는 감당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주시고 또 주셔도 그분은 모자라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고린도전서 9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이 말씀이 바로 내비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내비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길래 저주받은 이 집안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하나님 그들에게 그 일을 시키실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사막으로 광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일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성전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짓습니다. 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이길래 하나님 그들에게 이 성막을 책임지게 하실까요? 두 번째는 그들은 가나안 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은 영적으로 저 천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일을 하고 짓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국에 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불과 구름, 오늘 성령님, 그리고 오늘 천군 천사가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레위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가리켜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에서 성경을 가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어떤 축복을 또 약속하고 있습니까? 이 광야로 나왔던 레위인들은 본래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때는 세상에 죄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린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성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일곱 번째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택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성전 일을 하는 사람 아무나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내 마음을 감동을 주셨습니다. 헌금 한 푼이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에 드리는 것은 내 마음이기 전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셔서 드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받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 성막을 짓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성전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2장 43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70세를 일기로 이 땅을 떠납니다. 떠날 때에 무려 40년 동안, 다시 말씀드려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윗은 BC 1040년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025년 나이 15세 때에 사무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목동이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BC 1010년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0년 동안 이 사람은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마지막 이 땅을 떠나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상속을 하면서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이 땅 떠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다윗이 하는 말은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내가 환난 중에도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그리고 녹화철을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해 두었으니 너는 여기서 더할 것이며, 이사는 마지막 남기는 마지막 유언이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내놓았습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모았던 물질이 아닙니다. 내가 환난 중에, 이 환난의 말이 어떤 것입니까? 마치 절구통에 내가 들어가서 찌어지는 같은, 정확한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맷돌에 내가 갈려지는 이 처절한 아픔 속에서도 나는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는, 늘그 간절한 한 가지 때문에 예물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를 하는 것, 결코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씩 살리는 것, 교회를 통해서 다 일이 이루어지는 것,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지만, 그가 전 재산을 마지막 때다 내어놓고 그런 운명을 했지만 성전을 못 지었습니다. 성전 아무나 짓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너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윗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가 나의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리라, 그렇게 하셨던, 전 성경에 어디를 찾아보아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도 성전 못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성전 짓는데 벽돌 한 장이나 들여지는 것, 이거 아무나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야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결국은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편 122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든든하고 건강하게 설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레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